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s. 곤니치와 와타시와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박사입니다. 다자하오, 무스 징 두어 위종 카페팅 핀다우드 짐보스. 봉주 저시로 도토르 김즈 기드리장 카페 멀티랑게즈. 올라 설도토 김즈, 게드릴 카날 디 카페 물디링게즈. 오이, 메오 노메 도토 김즈, 기디준 카날 디 카페 무찌링게즈. 차오, 설도토 김즈, 게 저치슨 카날 디 카페 물디링게. 도브리 우트르, 에트 도토르 김, 카토레 비조트 문노고 야 저친 카날 디 카페. 할로, 이빈즈 도토 김, 데 아이님 메스브리겐 카페 카날 베트라이브트.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200구문 회화의 15장, 마지막 장입니다. 작별 인사, farewell에서 오늘은 196강, 행운을 빕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행운을 빕니다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 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to you. Good luck to you. Good luck to you. 幸運をお祈りします。幸運をお祈りします。幸運をお祈りします。祝您万事如意。祝您万事如意。祝您万事如意。Желаю вам удачи. Желаю вам удачи. Желаю вам удачи.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쓰을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자, 이 문장은 뭐 구태여 분석은 할 필요 없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good luck to you. 즉,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즉, good luck to you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어를 참여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본어를 보시면은 코웅오 오이노리마스에서 코웅 이게 행운이겠죠. 행운을 오이노리마스 즉 기원합니다. 빕니다 되겠죠. 행운을 오이노리마스 기원합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를 보시면은 주닌 완스루이에서 주, 즉 기원합니다. 당신에게 once 루이, 즉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당신에게 주, 기원한다 되겠습니다. 즉 행운을 빕니다와 똑같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보시겠습니다. 젤라유즈 밤즈 우다치에서 젤라유, 똑같죠. I wish, 기원합니다. 밤, 당신에게 우다치, 행운이죠. 즉,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젤라유, 기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어휘를 가지고 통문장으로 외우시도록 문장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to you. Good luck to you. Good luck to you. 幸運をお祈りします。
幸運をお祈りします。 幸運をお祈りします。 祝您万事如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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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Желаю вам удачи. Желаю вам удачи. Желаю вам удачи.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bye. Have a nice day. Hi, 어떻게 How the 주님 今天 require. We buongiorno. Si, che tenga un buon dia. Tenga un buon dia. Si, buona giornata. Udacho no budunya. Ya, einen schönen Tag noch.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